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라고도 불리우며 중국에서는 쇼핑데이, 광군제라고도 불리웁니다. 필리핀에서 11월 11일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은 싱글의 날로 1993년 독신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서 싱글의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싱글의 날을 맞아 필리핀 신문에서 통계 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필리핀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싱글은 남성이 1880만 명, 여성이 1590만 명으로 총 3400만 명의 싱글이 있습니다. 필리핀 독신의 31%는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쾌존시가 58만 명, 마닐라 34만 명, 깔록간시가 27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필리핀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탑에서 턴 타워드 부산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카트리나 보훈처 장관, 한인총연합회 변재영 회장, 이수정 민주평통 동남아북부협의회 부회장과 한국전 참전협회 맥시모 영의 회장의 아들인 월터 영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을 향하여 행사는 지난 2007년 한국전 당시 종군기자였던 캐나다의 빈스 커티니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1일 11시 11분에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매년 11월 11일을 필리핀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탑 앞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부산을 향하여 행사에 앞서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동만 대사는 필리핀 참전협회 후손을 대사관으로 초청하여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협회 후손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한국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참전협회 후손 대학생 40명, 중고등학생 140명을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투병을 파병했으며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아직 코로나 백신을 예약할 수 없다고 10일 밤 사전 녹화된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화요일 해외 백신 개발에 돌파구가 보고된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3억 달러를 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도밍게즈 재무장관이 백신 구매를 위해 3억 달러의 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초기 생산되는 백신은 미국이 전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소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백신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자들은 스스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저소득층은 한 달에 9,520에서 19,040페소의 수익이 발생하는 소득층이며 중산층은 19,040에서 114,240페소의 수익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패한 공무원이나 변칙적인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련된 부패의 규모에 따라 5만에서 10만 페소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덤까지 비밀로 할 것을 약속했으며 신고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고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총으로 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관리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단순한 직무태만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옴부즈맨에 의해 정직된 공무원 명단에 일부 사람들을 지명하면서 필리핀은 현재 유능하고 정직하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관리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궁은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까지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가가얀밸리, 중보로손, 갈라바라존, 미마로파, 비콜, 코디넬라 행정구역, 수도권에 대해 관공서 및 학교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전했습니다. 때르떼 대통령이 미국과의 방문군 지휘협정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록신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상호 방위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향상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상호 동의하며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운 연장으로 방문군 지휘협정 종료는 2021년 6월 1일 이후 69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군 지휘협정 취소는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한 전 경찰청장 델라로사 상원위원회 미국 비자가 취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나스 신임 경찰청장은 11월 10일 취임사에서 20만 명의 강력한 경찰력의 소원이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필리핀 경찰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며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취임식에서 참석한 경찰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나스 청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특별한 대우 없이 기소될 것이고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서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지 말고 도박, 카지노 방문 금지를 준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닌자 경찰과 마약 경찰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닌자 경찰은 불법 마약을 훔쳐서 재판매하는 혐의가 있는 경찰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데볼드 시나스 수도권 경찰청장이 필리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공석이 된 수도권 경찰청장에 갈라바라존 경찰서장인 다나우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다나우 경찰서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 함께 다바오에서 일했던 마지막 지역 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많은 유명인사들이 두테르테 당시 시장을 대통령 출마를 촉구할 당시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책임졌습니다. 다나우 경찰서장은 1991년 필리핀 군사학교 졸업생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경찰서장에 비해 진급이 빨랐으며 신임 시나스 정장이 2021년 5월 퇴임 시 가장 강력한 경찰청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신임 다나우 수도권 경찰청장에 대한 취임식은 11일 오전 따깃 바공 다이와 캠프에서 시나스 정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나우 청장의 의무 은퇴 연령은 2023년 8월 10일입니다. 마닐라 지역 재판소 판사가 수요일 오후 마닐라 시청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44세의 테레사 아베달라 판사는 시청 5층에 있는 법원 서기장 변호사의 총에 의해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는 총으로 자살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오후 2시 45분에 발생했으며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라디오 베리타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필리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지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일 발표된 베리타스 진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학생들의 34%가 온라인 수업에 지쳤다고 답했으며 30%는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10%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8%는 설문조사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감정 중 하나인 결단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7%는 온라인 학습에 실망했고 6%는 슬픔을 느끼며 5%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정인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선택한 초등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행복이었습니다. 25%는 피로, 20%는 실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피로감이 49%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들의 불안감은 51%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학업 업무량의 압도적 증가와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로 인해 학생들이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10일 전국에 7,200개 이상의 호텔, 리조트 및 기타 숙박시설이 다양한 검역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관광부는 위치, 검역 분류 및 수용하는 여행자 유형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운영 권한 인증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인 깔라바라존 지역에서 1,303개 시설이 허가를 받아 가장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관광부는 10월에 GCQ 및 MGCQ 검역 지역에서 호텔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와 에어아시아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인 11월 11일을 기념하여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세부퍼시픽은 11월 13일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페소 항공권을 판매하며 에어아시아는 11월 15일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한편 세부퍼시픽 항공은 한국의 베페르데이를 맞이하여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11월 11일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가는 필리핀의 낭만적인 여행지 세부를 포함하여 마닐라 노선에도 적용되며 인천 출발 편도 요금 최저 5만 8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행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항공권 예매는 세부퍼시픽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84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트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타이거 우즈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 상금 1,150만 달러의 대회는 12일 개막합니다. 이래 대회가 1934년 3월 말에 열린 것을 제외하면 4월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11월에 열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해가 짧아 3명이 한 조로 1번 홀에서 차례로 시작하던 예년과 달리 1번 홀과 10번 홀에서 오전과 오후조로 경기를 합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가 첫 출전하고 강성훈과 김시우, 안병훈 선수가 우승에 도전하며 SBS 골프는 이번 마스터스 대회를 40시간 동안 생중계합니다. SBS 골프는 12일과 13일 1, 2라운드는 저녁 8시부터 3라운드는 14일 밤 10시 30분부터 최종의 경기는 15일 밤 9시부터 생중계 예정입니다. 필리핀 대학교 옥타연구소는 메트로 마닐라의 양성 확진율이 5%로 낮아져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비율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9월 마지막 주 양성 확진율은 8%에서 11월 첫 주 5%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는 정부가 재개를 고려하기 전 최소 2주 동안 양성률이 5% 미만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수가 42만 5천 명에서 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1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72명이 증가해 총 40만 1,41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까비떼 100명, 다바오시 99명, 쾌존시 81명, 바탕가스 78명, 바기오시 70명이 발생했습니다. 2만 47명이 검사를 받아 1,168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8%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9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710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2%였으며 311명이 회복되어 36만 2,217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체 치료를 받고 있는 92.8%가 경증 및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어제와 같은 1달러에 48.27페소였습니다. 11일 원달러 환율이 1,110원으로 떨어지며 약 2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1원 내린 달러당 1,11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필리핀 중부지방에 상륙하면서 오전 11시부터 수도권을 포함 중부 루손과 남부 루손 지역에 시그널 3을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최대 풍속이 시속
135km에서 155km로 강해졌으며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 쾌촌의 북부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6분, 일몰은 5시 25분입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